지금부터는 본격적인 정치권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은 오늘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2부에서 여러분께 더욱 상세하게 전문가와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부친 퇴역대령 최영섭 대령이 작고하셨죠. 최재형 전 감사원장 부친 상가에 여야 정치인들, 특히 문재인 대통령도 조의를 표했습니다. 어떤 정치인들이 빈소를 찾았는지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그 원장님을 비롯한 유가족께 심심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라 하셔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나왔습니다. 6.25 전쟁 영웅이신 고인께서 천수를 다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신 데 대해서 위로의 말씀 드리고 이렇게 나오는 길입니다. 감사원장을 지내셨고 사회에서 존경받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제가 또 마땅히 그분의 애경사에 참석해서 또 추모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봅니다. 최재형 원장님 같은 경우는 좀 일찍 입당을 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하는데 저기 정해진 건 없고 가급적이면 늦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당에 들어와서 이 대선 행보를 감사하다는 말씀 예. 그리고 너무 수고하신다는 말씀 저희가 잠깐 나왔습니다. 예. 최재형 전 감사원장 상가의 모습을 보면 말이죠, 김 의원님. 네. 통상적인 다른 어떤 상가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에요. 상주가 가끔씩 나와서 기자들 질문에 대답을 하고 그쵸. 또 권영세 의원도 조문을 했는데 정치적인 질문에 정치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런 답변도 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최재형 전 감사원장 상당히 큰 슬픔 속에 있습니다만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는 이번 상가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먼저 고인에 대한 면복을 제가 표현하면서요. 네. 어쨌든 고인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엔 본의 아니게 정치권에서는 일제히 최재형 감사원장 고인에 대한 빈소에 결집하면서 앞으로의 파장을 가늠하는 모양새를 적어도 한번 지켜보기도 했는데요. 예. 밤에 어제 저도 10시 넘은 시각까지 기자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시선을 느낄 수 있었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저는 매기 효과가 아니라 나비 효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은 이 몸짓 하나가 앞으로 이 경선에 참여할 주자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다양한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다양한 생각을 하신 분들과 함께 좀 풍요롭게 경선을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아직 상중이라 말이 화려한 게 좀 경계가 되긴 하지만 당내에서는 이런 시각이 있다는 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재형 전 감사원장 부친 상가 여야의 미니 대선판을 방불케 하고 있다. 그런 기사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여권에서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 어쨌든 부친상 큰 슬픔을 당한 만큼 문재인 대통령도 조화를 보내고 또 유영민 비서실장 보내서 조의를 표하고 적어도 조문하는 데 있어서는 뭐 문재인 대통령도 여당의 송영길 대표도 다녀간 것 같은데요. 뭐 일단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네. 저희가 어떠한 공세가 지금은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최재형 원장께서 부친을 잘 모시고 또 다시 현장으로 혹은 또 정치 일선에 복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송영길 대표가 지금 삼가를 찾는 모습 화면에 나오고 있는 거죠. 조금 전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황보승희 수석 대변인. 예, 김철근 당협위원장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부친 상가 이렇게 여야 유력 정치인들이 상가를 찾아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상주를 위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기자들이 김은혜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밤늦게까지 현장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기자들이 정치인들 조문하고 나오면 다들 질문을 해요. 사실 상가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예의가 아닐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좀 떨어진 곳에서 저렇게 질문을 네. 하고 또 정치인들은 다 답변을 하네요. 김은혜 의원은 밤 늦은 시각이었는데 또 질문 받았습니까?
아, 좀 다행인가 보네요. 입구까지 올라와서 거기서 살짝 얘기하자 했으니까요. 예. 어쨌든 뭐 장례식장에서의 문화는 또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요. 오늘 스튜디오에서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야권 대선 주자들이 빈소를 찾은 모습 여러분께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최 함장님, 우리 이 나라를 잘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도 표하고 그 아드님에게도 굳건히 마음 가지시고 큰 역할을 해달라는 당부도 하고 싶고 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한국 전쟁의 영웅을 추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왔고요. 개인적으로 저 최재형 원장님하고 개인적인 인연은 없습니다만 그냥 오늘 초면이라서 위로 드리고 그리고 그 딴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예. 아, 네. 형님 잠시만. 네. 저 같이 국정을 보라면서 제가 늘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최 원장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원장님 또 어른께서는 우리나라를 또 구한 또 국의 영웅 중에 한 분이시고 하니까 당연히 뭐 제가 조문하러 왔고요. 정치를 하시고 안 하시고 관계없이 우리 또 존경받는 감사원장님이었고 또 그 작고하신 그 어르신이 우리 또 6.25 때 나라를 지킨 모든 국민이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올 자리를 왔습니다. 대한민국을 밝혀라, 소신껏 해라. 그게 아버님께서 저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입장이셨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방문도 그렇습니다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아버님의 마지막 유언을 전하는 대한민국을 밝혀라, 소신껏 하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부친께서 돌아가시면서 아들의 정치 참여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열심히 해라 뭐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아닐까 싶은 생각이 저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돌아가신 분의 뜻을 받드는 정치라고 한다면 시작이 심상치 않죠. 그리고 또 저는 이 선친에 대한 장례를 마치는 대로 이제 선언을 어떤 식으로든 표명하실 걸로 생각은 드는데요. 이분이 또 경선에 합류하게 된다면 전체 후보군에 아마 지지율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입당을 하시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제 대권 도전 선언을 한다면 추격자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에 들어오는 것도 입당 여부 그리고 그 시기와 관련해서도 차별화하는 차원에서는 좀 더 명확한 입장 표명을 좀 더 신속하게 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전망도 조심스럽게 해보고 싶어요. 김은혜 의원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여러 면에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걸어갔던 길을 밟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 기억에 2002년 대선 그 와중에 이회창 전 총재의 부친께서도 그때 세상을 떠난 기억이 나는데 말이죠. 어쨌든 간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 정치 참여, 대선 출마, 국민의힘 입당 차례로 이어질 걸로 김은혜 의원도 생각하십니까?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인사 상당수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회창 전 총리와 비교했을 때 대쪽이란 이미지도 비슷하고 다만 얼마나 결행하고 또 리더로서의 판단력과 추진력을 보여주느냐가 아마 관건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과 함께하신다면 그 파괴력이 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네, 야권 대선 주자들은 대거 그 최재형 전 감사원장 부친 상가를 찾았는데 아무래도 여당 지금 대선 주자들은 예비 경선이 진행 중이다 보니까 이낙연 후보는 조화를 보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아마 방문하기가 좀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네, 아무래도 확실히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윤석열 전 총장의 검증이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확실히 좀 톤이 달라진 걸 많이 느낍니다. 이제는 저도 좀 놀라긴 했는데요. 최재형 전 원장님이 그래서 이회창 총재와도 비견될 정도의 인물인가 이건 좀 더
앞으로 차차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해창 총재 같은 경우는 당 총재도 역임하셨고 국무총리 대법관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이 각각의 어떤 판사로서의 분야나 정치적인 비중이나 여러 가지 좀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어찌되었건 이 김종인 대표께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이 소위 관심 없다라는 표현 이후에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많은 반응이 최재형 감사원장 쪽으로 또 관심이 옮겨가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뭐 아직 상중이식이 있다 보니까 제가 그 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니, 김종인 위원장은 네. 지금은 우리 당의 지도부가 아닌데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우리 당에 계신 분들이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총장도 그렇죠. 만약 우리 당에 입당한다면 국민에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후보 경선을 이끌 수 있는 역동성과 의외성을 줄 수 있는 당내 주자들과 함께요. 그런 축제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분들이라는 거지 어느 한 분에 더 힘을 주고 덜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요, 판은. 이준석 대표가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 말이죠.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뜻이 있다면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매달려야 한다. 나중에 개표 방송이 진행될 때 대선 후보 바로 옆에 앉아있을 사람이 바로 김종인 전 위원장이다. 네. 이준석 대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두 사람이 만나야 된다. 네. 윤석열 전 총장, 김종인 전 위원장의 도움 없이는 네. 정치권에서 안착하기 힘들다.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네, 저는 그게 액면 그대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연막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8월이냐 11월이냐 그 차이도 있었기 때문에 한번 이 경선을 위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입장 태도 분명히 하시라라는 그런 메시지로 들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당 밖에 있으면서 단일화했던 것 그 전철을 밟지 말고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라. 이런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네.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입당을 하실지 안 하실지 또 한다면 언제 하실지 아니라면 단일화의 그런 레이스를 펼칠지에 대해서 선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건 어떤 선택을 하든지 여부는 한번 말씀을 신속하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